消えてますので、ですから使うのが非常に少ないので、買うよりも売ってます。전력소모가많은여름이지만이곳에서는오히려전력회사로부터전기료를받고있다300여개의유치원과초중고등학교를비롯해축사에서부터도심의건물옥상까지요코하마는태양광발전으로도시의풍경을바꿔나가고있다일본최대의항구도시요코하마이곳은정부가선정한환경모델도시로일본내에서이산화탄소를줄이기위한시도가가장활발히진행되는곳이다이산화탄소배출량을 30% 줄이겠다고선언한요코하마는이미그목표를초과달성했다네요코하마와たくさんのゴミが出ていますが分別を細かくする10何種類に分別をしてで特に燃やすゴミを減らしてリサイクルをしようリユースをしようということを進めました2、3年かけてやった取り組みでなんとゴミを 30% どころか 40% 減らすことができて当初建設するはずだったゴミ焼却炉を建設しなくて済むようになったんです누구나언제어디서든환경교육을받을수있는프로그램도다양하다예스라는이름의에코스쿨을통해서다요코하마에코스쿨というプログラムなんですがこれは横浜のどこに行ってもいつでもエコを学べる場所があるという取り組みですでエコを学ぶのは必ずしも学校で学ぶだけではなくって例えば喫茶店でコーヒーを飲みながら難しい話を聞くようなエコカフェだったり音楽の中でエコを感じたりそれから映画でもエコを取り上げた映画があります일본은환경교육에대한정부의지원이남다르다환경성은환경교육분과를따로두고다양한환경체험학습을진행중이다요코하마에서차로한시간정도떨어진타누키호수후지산절악의보원지대에위치한이곳은100여개가넘는용암동굴에서흘러나오는물이빼어난장관을이룬다수천년전의모습이그대로남아있는이곳은일본내에서자연환경이가장잘보존된지역중하나다이곳에타누키자연학교가있다자연학교는일본환경성이지정한환경교육체험관으로자연을보고즐기고체험하는과정을통해환경에대한의식을키우려고만든곳이다30년전에만들어진타누키자연학교는일본최초의자연학교다태양열발전으로가동되고여름이면숲속에시원한공기를끌어들여냉방을하는이곳은일본환경성과지자체그리고비영리법인등5개단체가공동으로운영하고있다일본에는자연학교가곳곳에있어가장가까운곳에서온가족이자연을만끽하며환경교육을받을수있다수천년전에형성된용암동굴을직접탐험해보는시간실제동굴의모습을촉수해서만든모형동굴이다동굴곳곳에는그곳에사는동물들이숨어있다살아있는동물이아닌인형일뿐이지만아이들은그동안알지못했던자연의숨겨진모습을이해하며왜동굴을보존해야하는지깨닫게된다동굴을모형으로만든것은
자연을 훼손하지 않고 교육하기 위한 배려다. 동굴이 많은 지역적 특성을 살린 이 체험은 타누키 자연학교를 찾는 사람들이 맨 먼저 거쳐야 하는 과정. 학교나 가족 단위로 이곳을 방문하는 사람들은 매년 12만 명이 넘는다. まずは楽しんでってほしいなっていうふうに思ってます。いろんなニーズをお客さん持っておられるので、来られた方が自分のしたいことをして帰るような施設でありたいなと思ってます。で、楽しむ中で、自然ってこんなに気持ちいいんだなとか、自然の中で遊ぶのって楽しいなっていう気持ちをまず大事にしたいですね。それから、ちょっと自然に興味を持ったら知りたくなると思うんですよ。 자연학교는 아이들이 흥미를 가질 수 있도록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있다. 삼나무로 둘러싸인 숲 체험도 그중 하나. 숲 체험에는 환경 교육 전문가가 동행해 숲에 사는 동식물의 생태를 관찰한다. 길을 걷다 갑자기 무언가를 발견한 아이. 서른의 해비 직업. 안내인의 허락이 없으면 아무리 작고 사소한 것이라도 함부로 채취할 수 없다. 산딸기가 열려있는 모습을 처음 본 아이들에게 숲은 새롭고 신기한 것으로 가득 차 있는 살아있는 학교다. 나무 사이에 숨어있던 산딸기를 발견한 이후 숲을 관찰하는 아이들의 시선이 달라졌다. この後ろにもう2個ね、ちょんちょんってつくと、 이노시시. 촌촌가 나니까 아마 これは 시카ですね. 대발견 감사합니다. 동물의 발자국을 찾은 것은 큰 수확이다. 비가 내린 직후라 더 선명한 발자국. 진흙에 발이 빠지는 사고는 물웅덩이에